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보이스피싱이나 이 기타 피싱 친구들, 여러분이 잠재적으로 당할 수 있는 각종 위협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유튜브 평균 구독자의 연령이 20, 30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이 제 채널에 올리기에는 아주 뭐 바람직한 영상은 아닌데, 그래도 이 10%, 20%의 다른 연령대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야, 그 걸리는 사람이 있냐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시기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게, 저는 이 온라인 게임, 이 소위 이 머그게임 쫓창기 세대에 이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각종 온라인 게임, 뭐 리니지, 워바이블, 바람의 나라나 뭐 메이플, 이런 게임에서 이 수많은 이 사기와 갈취, 응? 템복사, 어? 돈복사, 이런 거를 몸소 겪어오면서 항상 이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이제 그런 삶을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아, 내 돈을 가져가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낮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야, 근데 웬걸 제 주변의 또래 친구들이나 이 주변 사람들이 이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이 솔찬히 들려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들이 멍청하거나 지능이 낮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학력이나 그런 거와 그냥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이 보이스피싱의 규모, 기법이 날마다 지능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사람들이 호주머니에서 뺏긴 돈이 2017년 약 뭐 2,500억에서 그 다음 연도는 뭐 4,000억, 2019년은 6,400억, 날로날로 증가하죠. 2020년은 뭐 한 1조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한 4,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이 2020년에는 이 보이스피싱 범들도 아마 이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일을 많이 쉬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매년 이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점점 이 보이스피싱 업계에도 이 수십 년간 쌓인 그 노하우, 어떻게 하면은 이 전화 받는 사람에게 돈을 잘 뜯어낼 수가 있을까, 그 빅데이터가 쌓여서 이 4차 산업혁명 적으로다가 이 보이스피싱 알고리즘들을 구사한다는 거죠. 점점 보이스피싱이 기업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조심하셔야 될 분들, 특히 이 50대 피해자가 32.9%, 50대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돈도 가장 많고 이 가장 쉽게 당하는 경향을 보이니까 이 기법들이 이 50대에 맞추어서 이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40대, 60대가 그 다음으로 많은데, 특히 남성분들은 이 대출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여성분들은 이 사칭, 소위 이제 가족이나 이 지인들 흉내를 내면서 이 돈을 얻어내는 건데, 이 특히 이 어르신들, 그중 이 50대 어머님들이 이 보이스피싱 범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5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아이 울음소리만 들려줘도 마치 응? 우리 아들, 우리 딸인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면서 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해서 돈을 뺏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 어르신 분들한테 이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아셨죠? 이 보이스피싱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피싱범들은 최소한 여러분의 이름, 전화번호, 성별, 나이를 알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렴합니다. 우리들의 개인정보는 뭐 건당 몇십 원에서 몇천 원에 이미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미 저희 정보가 이제 공공재가 되어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전화번호, 성별, 나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수법을 이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보이스피싱과 비슷한 애들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예방법, 그리고 혹시 당한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즘에 뭐 피싱이니 뭐 스미싱이니 뭐 종류가 많은데, 각각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면은 뭐 제가 뭐 이걸 여러분한테 필기해가지고 뭐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이 당하는지 시뮬레이션 해보자 이거죠. 일단 이 피싱이라는 단어는 이 프라이빗 데이터, 개인정보와 이제 피싱, 낚시가 합쳐진 말이죠. 여러분의 정보나 돈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낚시를 한다 라는 건데, 이 별의별 피싱이 다 있습니다. 이 피싱에도 종류가 많은데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전화로, 이 목소리로 피싱을 하는 게 이제 보이스 피싱이 되는 거죠. 얘는 가장 전통적이고 올드스쿨한 방법인데, 예전에는 그냥 무작위 번호에다가 전화를 거는 방식이었다면은 요즘에는 이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나를 알아보고 이 몸을 알아보고 전화한 줄 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식입니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유형이 경찰, 검찰, 사칭이죠. 예를 들어 뭐 전화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뭐 건희씨 되시죠? 이 사람은 이미 내 이름을 알고 있어요. 뭐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기 서울지방경찰청 혹은 뭐 서울지방검찰청인데 건희님 계좌가 이 금융사기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내 계좌가 어디 범죄에 쓰였대요. 당황스럽죠? 그 다음부터는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혹시 뭐 농협 계좌 있으십니까? 뭐 신한은행 계좌 있으십니까? 직장인이십니까? 뭐 최근 뭐 지갑이나 휴대폰을 뭐 분실을 하셨습니까? 뭐 하나 걸려라 이거죠. 뭐 이것저것 계속 물어봅니다. 내가 잘 모른다고 하면은 아 잘 모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건희님도 피해자니까 이제 피해자 조사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나를 믿게 만드는 거죠. 이제부터는 본격 전화 받은 사람에게 돈을 뜯어내는 과정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뭐 조사하는 척 뭐 신한은행 계좌 있습니까? 잔고는 얼마씩 있습니까? 하면서 내가 얼마까지 뺏어올 수 있을까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실제로 돈을 뺏어오게 되는데 방법은 다양하겠죠. 어떤 가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좌 정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 대포 통장으로 이체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만약 금액이 좀 크거나 이 피해자가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어디역 몇 번 출구 뭐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보이스피싱이 마무리가 되죠. 근데 이제 역에 나가가지고 돈을 받는 일명 이 현금 전달책, 이 소위 금감원 직원이라는 사람도 사실 뭐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그냥 뭐 단기 고액 알바 구한다길래 신청해가지고 그냥 돈만 운반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두 번째 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방법은 이제 대출 관련한 피싱입니다. 내 대출 정보를 아는 경우도 있고 이제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이런 식이에요. 고객님 현재 대출하고 있는 곳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드릴 수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받고 한 달에 이자로 뭐 25만원씩 내고 있는데 여기로 대출을 바꾸면은 이자가 뭐 15만원이 된대요. 뭐 기준 대출을 상환하면은 뭐 신용등급이 올라가가지고 뭐 금리가 낮아진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막 꼬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뺏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니까 돈을 준비하셔라, 그래서 우리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보내줘라 하거나 혹은 여기서 뭐 기출 변형으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 금감원인데 당신이 부당하게 신용평점을 올리는 행위를 해서 적발이 되었다. 당장 금감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라. 혹은 뭐 대출을 하는데 뭐 공증이 필요하다, 뭐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 라는 방식으로 이제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싱 중에 이제 전화로 목소리로 진행이 되는 보이스 피싱은 당신을 속이는 과정, 당신의 정보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돈을 운반하는 과정,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속이는 과정에서 뭐 금감원이니 뭐 경찰이니 검찰이니 뭐 은행이나 기관을 사칭해서 일단 인정을 받는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나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전화로 일일이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것도 귀찮으면은 어떤 웹사이트나 앱 설치를 유도해가지고 정보를 알아서 입력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운반하는 과정이 이제 뭐 계좌번호랑 비밀번호가 있다면은 그냥 원격으로 이체를 해버리고, 아니면 어디 역에서 뭐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줘라 이렇게 운반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기관 사칭, 저금리 대출 이런 거지만, 또 이 몇몇 어르신 분들께는 뭐 계좌가 위험하니까 현금을 인출해서 우편함에 넣어라, 아니면 뭐 50, 60대 여성에게 전화해가지고 뭐 아이들 우는 소리 들려주면서 돈을 달라 라고 하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절대로 정부기관이나 은행은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송금하라는 등 그런 행동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거는 만약에 전화가 왔는데 뭐 경찰이다? 뭐 검찰이다? 뭐 금감원이다? 아니면 뭐 처음 들어보는 은행이다? 그러면 일단 끊으세요. 아니 건희군 뭐 끊었다가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끊으세요. 그 다음에 만약 걱정이 되신다면은 내 전화가 아닌 이 집전화나 친구, 가족 핸드폰으로 직접 경찰, 검찰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끊으세요. 아셨죠? 근데 이 피싱범들이 이 보이스로만 피싱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죠. 한 명 낚시를 시도하는데 전화를 걸 한 명이 필요해요. 또 멘트도 뭐 비슷하고 너무 지루하죠? 그래서 아예 이제 대량 생산 체제, 이 한 번에 많이 낚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문자, 메일, SNS 피싱입니다. 얘네도 피싱의 종류인데 이제 대량 생산과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문자 피싱 먼저 간단히 알아볼게요. 문자를 SMS라고도 하죠. 뭐 쇼트 메시지 서비스. 이 SMS를 읽으려고 하면은 뭐
스무스, 스미시 뭐 이렇게 읽다가 뭐 뒤에 이제 피싱을 붙이니까 이제 스미시 피싱, 뭐 스미 피싱, 스미싱 뭐 이렇게 된 거죠. SMS 피싱, 스미싱이라고도 합니다. 1대1로 시도해야 되는 이 보이스 피싱과는 다르게 몇십, 몇백만 명에게 아주 이 흥미로운 문자를 쫙 돌리고 이제 물고기들이 물기를 기다리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내나 한번 사례들을 살펴볼 텐데 아주 지능적입니다. 예를 들어 뭐 택배 문자, 뭐 택배를 보냈는데 도로명이 일치하지 않아서 배송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뭐 아래 주소로 들어가서 배송지를 바꾸라고 합니다. 이건 뭐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또 이제 모바일 돌잔치, 생일, 결혼 뭐 초대하는 척 하면서 오시는 길 써놓고 아래 주소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어? 누구 잔치지? 어, 내 축하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도로공사에서 뭐 단속 대상에 적발이 됐대요. 아래 주소로 들어가서 뭐 확인하라고 합니다. 또 뭐 갑자기 뭐 안마의자 같은 게 결제되었다는 문자가 오죠. 큰 액수가 결제되면은 뭐 깜짝 놀라죠. 뭐 본인이 아닐 경우에 뭐 밑에 주소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또 요새 뭐 또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 또 1차 지원금 받아가세요, 뭐 재난지원금 받아가세요 라고 하면서 아래 주소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야, 이 지원금 다 받는다던데 나만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위에 얘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의 문자가 있고 아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소를 하나 같이 보내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 링크를 아무 생각 없이 터치를 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시나리오는 다양합니다. 일단 흔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어떠한 웹사이트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웹사이트로 가면은 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한 웹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만약에 택배 문자에 있는 링크면은 뭐 대한통운 페이지 비슷하게 나오는데 당연히 가짜 사이트죠. 원래 대한통운은 이 운송장으로 조회를 하는데 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지 않나. 이 피싱범들이 마치 진짜 대한통운 웹페이지처럼 그럴싸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보를 빼내가기 시작하는 거죠. 혹은 어떤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제 웹페이지가 아니라 어떤 앱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뭐 APK니 뭐니 하면서 내 핸드폰에 뭐 허가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앱을 설치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뭐 또 뭐 본인 확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런 걸 치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모든 돈을 자기 통장으로 이체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이 앱 설치 그 자체만으로도 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연락처, 이 사진 이런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사진첩에 내 계좌 정보나 이 보안카드 사진이 있다? 그럼 게임 오버죠? 사실 이 앱을 설치한 이후로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든 간에 그게 다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영문 모를 주소를 한번 이렇게 들어갔을 뿐인데 단지 나는 뭐 한번 터치했을 뿐인데 알려지지 않은 이 스마트폰의 취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갈 수도 있고 이때부터는 이 스마트폰이 내게 아닌 게 된 거예요. 그죠? 이때부터는 뭐 정상적인 페이지, 뭐 예를 들어 뭐 네이버.com으로 주소를 들어가도 자기네들이 다른 페이지로 가게끔 유도를 할 수가 있고 뭐 내 스마트폰에서 뭐 112로 전화를 걸어도 뭐 경찰에 전화 거는 게 아니라 뭐 보이스 피싱범들이 정해놓은 이 자기네 쪽으로 전화가 가게 한다거나 뭐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자로 오는 이 스미싱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봤는데 일단 공통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문자, 내가 안 보면은 안 될 것 같은 문자와 이 주소를 하나 줍니다. 이 주소는 보통 짧고 이상합니다. 뭐 구.글 아니면 뭐 타이니 URL 이렇게 감춰놓거나 아니면 뭐 219108 뭐 이런 IP 주소로 된 주소를 주죠. 그래서 이걸 터치하는 순간 웹사이트로 가던지 앱을 설치하던지 아니면 폰이 그 자리에서 해킹이 되던지 아주 위험한 문자인데 아! 이거 터치하면은 그냥 해킹 당하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절대로 문자로 오는 어떠한 주소도 터치하거나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앱 설치는 안드로이드는 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은 앱스토어 이런 뭐 인증된 이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로 말고 뭐 절대로 제3의 경로, 제3의 방법으로 특히 뭐 APK 파일을 통해서 이 허가받지 않은 앱을 설치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이 앱스토어는 이 개발자가 앱을 이제 올릴 때 뭐 구글이나 애플 측에서 자체적으로 이 앱이 안전한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다면은 적어도 1차 검증이 된 앱들이라는 건데 모든 앱은 일반적으로 이 알려진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야 이게 잘못되었을 때 뭐 구글이나 애플한테 너네 왜 검사도 안 하고 이런 거 뭐 출시하게 냅뒀냐 라고 이제 하소연할 수 있다. 이 책임을 질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누가 나에게 따로 앱을 설치하라고 한다? 왜 그 사람은 이 앱을 앱스토어에 정식으로 올리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아주 위험한 앱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3의 경로에서 앱 설치 금지 항상 기억하시고 또 요즘에는 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문자로 이 주소를 주는 게 아니라 마치 자녀인 척 하면서 엄마 내가 뭐 핸드폰을 잊어버려서 뭐 PC로 문자를 한다. 내가 문자 받기 못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뭐 문화상품권이나 그런 상품권을 사가지고 뭐 핀번호를 달라라고 한다거나 뭐 이와 비슷하게 뭐 가족 중에 한 명이 뭐 폰을 잊어버려가지고 뭐 전화는 못하는데 뭐 돈을 달라 이런 경우가 많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만약에 내 가족인지 의심스러우면은 가족 간에 뭐 암구호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가족 간에 미리 뭐 산딸기 하면 뭐 강아지 암호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누가 문자로 내 가족이라고 하면은 문자로 산딸기 딱 외쳤을 때 강아지 라고 안 돌아오면은 내 가족이 아닌 거죠. 또 제가 뭐 스미싱이라고 해가지고 뭐 문자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드렸는데 사실 이메일 SNS 등으로도 이 피싱 메일이나 메시지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가장 잘 속아 넘어가고 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50-60대가 이메일이나 SNS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피싱범들이 문자로 많이 노리기는 하는데 뭐 메일이나 SNS에서도 절대 내가 모르는 주소를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는 동의하죠. 근데 문자가 왔는데 뭐 진짜 같아요. 뭐 걱정됩니다. 그러면은 친구 핸드폰이나 가족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죠. 근데 위의 사례들을 보면은 이 전화로 하는 보이스 피싱이나 문자로 오는 스미싱, 뭐 피싱 메일, 피싱 SNS의 발전이 뭐 예전에 뭐 고객님 뭐 다 당황하셨어요? 수준에서 이 10년간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뺏어올 수 있을지 그 빅데이터가 쌓여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화하고 아주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일단 피싱 문자나 전화가 오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리 피해 사례들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얘네들을 잘 걸러낼 수 있으면 예방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얘네들을 예방할 수 있는 몇몇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이 꽤나 강력한 거는 백신을 설치하는 거겠죠. 보통 이 컴퓨터에는 백신을 설치를 하는데 스마트폰은 이 왠지 이 스마트해 보여. 그죠? 그래서 알아서 뭐 잘 막아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백신을 잘 설치를 안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해커라면은 이 요즘 시대에 이 컴퓨터를 해킹하는 게 돈이 될까요?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게 돈이 될까요?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이죠. 이 스마트폰 안에는 이 협박할 수 있을 만한 인질, 이 돈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진들, 정보들이 아주 예쁘게 싹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훨씬 PC보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도 백신을 PC와 같이 꼭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백신을 설치를 하면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이 스미싱 문자를 탐지해주기도 하고 이 악성 웹페이지에 접근하려고 하거나 악성 앱을 다운받으려고 할 때 백신이 딱 검사를 해서 막아줍니다. 그 외에 여러 도움되는 기능도 많아요. 코니님, 뭐 백신 중에 어떤 걸 다운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실 텐데 보통은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쓰시던 백신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몇몇 유명한 백신들을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 디펜더, 어베스트, 아비라, 뭐 카스퍼스키 아니면은 이 국내 제품으로는 뭐 찰스형의 V3 아니면 SKT가 만든 뭐 T가드 이런 것들이 꽤 괜찮은 백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무료도 성능이 좋으니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드로이드보다는 백신 효과가 덜 할 수 있어요. 이 애플,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앱이 다른 앱들을 검사하고 데이터를 살펴보고 그러는 게 힘듭니다. 아무리 백신 앱이라고 해도 다른 앱들을 맘대로 검사할 권한이 없어요. 애플이 마치 우리는 백신 따위는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만들겠다 라는 이 애플의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아이폰이 이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보다 안전하다 라는 인식이 있죠.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어쩌다가 이런 인식이 생겼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누군가 아이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애플 본사에 찾아가서 이 풀어달라고 해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뭐 경찰이나 검찰이 이 사법적인 수사를 위해서 이 애플한테 요청을 해도 애플은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 비밀번호를 풀어주질 않아요. 근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애플이 안전하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 보안, 취약점과 관련해서는 안드로이드와 비슷하거나 더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 안드로이드가 이 보안에 약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이 단순하게 그 사례가 더 많다는 건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이 이 애플, iOS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해커들이 안드로이드를 타겟으로 노리는 거죠. 당연히 큰 시장을 노려야 돈이 많이 벌리니까요. 그래서 아이폰 유저들도 방심하지 마시고 보안에 철저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백신 꼭 설치하시고 또 보이스 피싱, 스미싱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은 이 스팸 번호 차단 앱입니다. 야 이거 아주 간단한데 아주 이 효자 같은 이 아주 이 보약 같은 그런 앱입니다. 저도 사용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띠리리리리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 앱들이 이 번호를 확인해서 어? 이 번호 예전에 누군가한테 이 보이스 피싱을 하던 번호인데? 하면은 바로 전화에 뭐 스팸 신고 500건 이렇게 바로 표시해버립니다.
받지 말라는 거죠. 이 평소에 이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오면은 혹시 뭐 어? 차 빼달라는 걸 수도 모르니까 그냥 받는 일이 많죠. 근데 이 앱들은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이 번호가 스팸 번호로 이용이 돼서 신고가 되었다면은 바로 알려주니까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앱들은 어떤 문자 메시지에 웹페이지 주소가 있거나 어떠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아예 못 보게 차단해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뭐 문자 차단 키워드를 뭐 사다리, 뭐 상한가, 오빠 뭐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은 다 필터링 하게 해놨어요. 클린합니다. 전 뭐 친구가 없기 때문에 뭐 문자로 오빠라고 할 사람이 없어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스팸 번호 차단 앱이 아주 보약 같은 앱인데 몇몇 앱들을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뭐 후후 혹은 뭐 T전화 혹은 뭐 후스콜 뭐야 이 번호 뭐 등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뭐 스팸 번호나 문자 키워드를 필터링을 해가지고 뭐 스팸 번호를 방지하게 도와주는 앱들이니까 꼭 부모님이나 본인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아주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지 방법은 이제 피싱이나 스미싱에 뭐 아주 크게 도움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낫콜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냥 구글에 두낫콜 치시면 되는데 여기 주소를 보시면은 go.kr이에요.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 전화 권유 판매, 이 텔레마케팅 전화들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예요. 물론 텔레마케터 분들이 뭐 보이스 피싱범들은 아니겠지만 이 대출을 권유하고 할 때 야 이게 보이스 피싱인가 뭔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 자신의 핸드폰 번호만 여기 입력을 하면은 바로 수신 거부할 수 있으니까 등록하시고 만약에 등록을 했는데 계속해서 마케팅 전화가 올 경우에 뭐 해명하세요? 할 수 있는 이 해명 요청도 있으니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피싱 전화나 문자를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당하고 이 영상에 오신 분들 건희님 저 큰일 났습니다 이미 좀 당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번호들이 있는데 112 경찰에 먼저 꼭 알려주시고 1332 금융감독원 여기는 이제 진짜 금감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이스 피싱과 아주 이제 밀접한 기관이기 때문에 잘 도와줍니다. 또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송금을 했는데 방법이 없냐? 내가 송금한 계좌를 뭐 지급정지 해줄 수 있냐? 알려주는 게 좋죠. 그리고 발급받은 카드를 모두 정지한 다음에 재발급 받으세요. 안전을 위해서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화가 아니라 웹사이트나 앱을 설치를 했다면은 가능하면은 내 스마트폰을 공장 초기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이 아들내미, 딸내미들을 당장 불러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초기화 시킨다거나 아니면 얘들 뭐 바쁘다고 하면은 뭐 근처 대리점에 가셔가지고 나중에 내가 여기서 폰 하나 바꾸겠다. 그러니까 초기화를 해달라 라고 하면은 이 누구보다 친절하게 초기화를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각종 피싱, 보이스 피싱이나 문자로 오는 스미싱, SNS 피싱 등에 대해서 각 사례들을 살펴보고 잘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미 당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보이스 피싱 항상 의심하고 조심하셔야 되고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날로날로 고도화가 되고 이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액도 매년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 분들은 이 나만 안전하면 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 부모님이나 주변이 어르신들에게도 뭐 이런 유튜버가 있는데 피싱 안 당하려면은 영상 한번 봐라 라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